야, 제일 먼저 시집 가는 사람 몰아주게 하면 누가 1등 할 거 아니야? 남상혁이요. 자, 나는 비혼이다, 거슬. 그래? 근데 어쩔 수 없는 비혼도. 내 주변의 통계상 결혼 안 한다고 했던 애들 제일 먼저. 진짜. 그게 나야. 결혼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가장 좀 늦게까지. 못하더라고. 뭐야? 22살은 너무 빠르지. 자녀를 가질 생각이라면 30대 이전에 갖는 게 좋대요.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나이 들면 몸이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 자, 숙제 물어보겠습니다. 야, 집중. 수행평가 단어는 뭐 승민 선생님 말씀으로 목요일에 원장님이 갑자기 바꿔서 애들이 못 봤다. 사실 나는 인정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승민 선생님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고개를 끄덕여? 피치 못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리고 목요일에 암기 숙제가 또 나가서 계속 밀려버리면 선생님 수행평가 다음 주니까 천천히 하려 이랬다가 이번 주에 나가는 암기 숙제를 못 끝낼 거야. 뭐 그때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을 테니까 미리미리 좀 끝내시고. 자, 통해서 정답 근거 쓰고 구문 분석하는 거 여섯 지문이었고, 네, 그것밖에 없었나? 아, 다섯 지문 수특, 다섯 지문 예습, 단어 조사, 한 줄 요약. 우리 재우 다 했냐? 정한이, 준혁이 죽을래? 너 봐라 이거. 자, 우리 채희, 상혁이, 성규, 지현이, 진성이. 알겠습니다. 연진이 대현이, 대현아, 동격이 대시 아님을 이해했어? 아니요. 그거 임마 선행사랑 관계사랑 떨어져 있는 구조잖아. 오퍼튜니티가 선행사고 이그지스트 뒤에는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고. 다시 봐봐. 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아, 이따 대모. 아, 진짜? 아, 그거 잘못했어? 주격도 아니고 동격이. 아, 동격이야? 동격이었니? 뒤에 문장 완전 했니? 그래서 지우고 동격. 진짜? 야, 동격 맞대. 내가 문장을 다시 봐야겠다. 잘했어 우리 대현이. 자, 경민이. 다은이. 가인이. 자, 동진. 민우. 오케이, 나머지 다 했고. 준보가 괜찮냐? 준보기 얘기 좀 들었어요? 야, 씨, 또 녹음돼. 진짜 많이 아프대요. 야, 그래, 요즘 이거 편집해야겠다. 그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수업했을 때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주무로 했을 때 여학생 한 명 퇴원했어요. 왠지 알아? 잠깐 쉬는 시간 주고 10분 뒤에 만나서 했는데 그 여학생 하나가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야, 얘 어디 갔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여기 앉아서 수업 듣던 남학생이 똥 싸러 갔나 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얘가 찜찜해서 녹화해서 다시 들은 거야. 너무 자기 치욕적이다 이러면서 내가 사과 대신 했지. 아, 미안하다, 학생이 그런 말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치욕스럽다고 못 다니겠다 이러더라. 너 연락한다 이제. 너 이제 연락한다. 준보가 아프지 마. 우리 지혜. 도현이.
사람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이 친구 사이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걸 알아야 돼. 더러워? 자 수현이 다 했어요. 민이 다 했습니다. 서희 다 했어요. 자 화술 다 했습니다. 다현이 다 했어요. 희주 채훈이 서윤이 열심히 해. 자 정시반 준혁이고 진성이 오케이. 어 동진이 정시반 맞아요? 민우 정시반 맞죠? 맞습니다. 자 지혜는 어 아니야 어 미안해. 그리고 서희 정시반 맞아요? 일단 다섯 명이고 본인이 정시의 진심이다. 아 나는 진짜 정시의 진심이다. 내신은 정말로 필요가 없다 하는 친구는 아, 준혁이랑 민우처럼 정시반을 두 개 들으세요. 토요일에 내가 진행하는 거 있고 일요일에 명화쌤이 진행하는 거 있어요. 원비 추가 전혀 없으니까 정시반 두 개 들어도 돼. 그리고 내신 수업도 계속 들어도 돼. 아 그거는 원치 않는구나. 알겠어. 본인이 이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화쌤이랑 나랑 가르치는 게 많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달라서 안 좋다가 아니고 어, 학생들에게 좀 보완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맞고 틀린 게 아니잖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조각상을 앞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톡에 올린 건데 간단하게 지금 36지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게이트웨이 안 들어가는 걸로 맞죠? 3월 모의고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던데 사실이에요? 들은 얘기 있어요? 3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모르죠? 혹시 들어간다 라고 얘기가 확정되어 나오면 빠르게 알려줘야 돼. 이해 되십니까? 그때부터는 10지문씩 나가도 빠듯할 거다. 이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내신 교재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너희들이 이제 학원 생활 할 만큼 했으니 다 알겠지만 본문 들어있고요. 수업 시간에 본문만 가지고 수업하고요. 자 단어장 본문 뒤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단어장은요 세 장씩 나갈 예정입니다. 그 세 장이 여섯 페이지를 말합니다. 오케이. 역시 고사입니다. 받아들일 자세가 됐구만. 자 그리고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은 숙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암기시험용으로 쓰겠습니다. 변형문제 들어있고 자 뭐 수특 단어시험, 빈칸시험, 어법시험, 영작시험, 자체빈칸시험, 숫자순배, 예단요 뭐 다 알잖아? 복습숙제 있고요. 복습숙제를 구문분석은 니네 교재에다가 학원 교재에다가 수업 들으면서 하시고요. 근데 수업 들을 때 수업 듣는 개판으로 듣는다. 집에 가서 영상도 안 봤다 이러면 하얀 채로 오겠지. 그럼 승민쌤이 골라낼 겁니다. 자 통해석은 노트에 써오시면 됩니다. 수업시간은 화목 8시에다가 클리닉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이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승민쌤 니네 나쁜 말로 하면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좋은 말로 하면 니네 진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야. 자기 막 쉬는 시간, 휴일에 이런 거 반납해가면서 니네 클리닉 시에 계속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 어, 말 좀 잘 들어. 그러니까 바라는 건 이거. 애들이 읽씹하고 이런 막 상처받는다고. 안 읽씹도 상처 엄청 많이 받잖아. 소통이라도 해. 클리닉 언제 올래? 하면은 답장 안 하고. 카톡 안 보내고 이랬는데 다른 애랑 막 카톡하고 있고. 뭐야 그게? 그거는 배려가 아니잖아. 인간 대 인간으로 배려가 아니잖아. 소통을 해주라고. 이해 돼? 시간이 안 맞으면 선생님 저는 언제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관리를 진짜 잘해서 클리닉 시간이 당도하기 전에 끝내버려. 뭐 안 와도 되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일정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요 3주 하고 한 번 더 나가면 36지문이 끝납니다. 그 변형문제 지금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모아서 한번 풀어주고
자, 복습 3번 나가고 복습 1 나가기 전에 변형 문제 한 문턱이 더 드릴게요. 2주 동안 푸시면 돼요. 2주 동안 풀고 2차로 풀어주고 끝. 이해 되십니까? 시험 범위 변동만 없으면. 이렇게. 누군가는 이번 기말고사가 학창시절 마지막 시험이 될 거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라. 누군가는 대학으로 가는 긴 여정의 1차 정산일 뿐 수능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예언을 좀 하자면 학교 분위기가 진짜 고 1, 2학년만도 못할 거야. 매년 그랬으니까 학생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서 어떤 학생들 학교에서 맨날 자고 게임하고 난리 나요. 그 와중에 본인은 또 수능까지 가야 된다면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텐데 현역의 비애가 그거야. 재수생들의 재수학원에서 끝까지 다 같이 달리지만 현역 애들은 친구들 엄청 놀아. 30명이면 15명은 아니 한 20명은 놀걸? 맨날? 거기서 마음 잡고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 승질 나쁜 놈들은 성격 나쁜 놈들은 지 수능 안 본다고 공부하는 애들 놀려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 마음가짐 바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죠. 자, 오늘은 4강 아닌가? 몇 강이지? 맞냐? 5강 1번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풀이랑 조금 수업 결이 달라요. 모의고사 풀이는 문제를 맞추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지금은 문장 구조 꼼꼼히 보고 단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이해되십니까? 글의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정도. 자, 한 줄 요약 우리 성규가 한번 불러보자. 형광펜 두 개 더 꺼내놔. 좋습니다. 쓰시죠. 실패의 위험이 적은 생각에 보상을 주는 기업은 혁신적인 생각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존재해야 할 텐데 쉽게 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맞아? 많은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만한 그런 혁신적인 생각에 선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전기차로 가자! 대세는 전기차다! 라고 누가 외쳤을 때 벤츠나 도요타가 먼저 그래 맞아! 전기차로 가야 돼! 라고 말했으면 앞으로 100년도 도요타와 벤츠가 세계를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도요타와 벤츠를 합친 시총보다 더 높은 게 테슬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테슬라는 거기에 모든 걸 걸었던 거야. 아주 혁신적인 생각에 여러 기업들이 야 전기차는 잘 만들어봤자 안 팔릴 거야. 왜? 너무 비싸 전기차. 테슬라는 아니라고 생각했지. 야 어차피 화석연료는 끝이 있을 거야. 전기차로 가자. 해서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요타는 내연기관만 잘 만들고 전기차는 만들 줄 모르는 회사가 되어버렸죠. 자, 글의 내용이 뭐냐? 리스크가 큰 생각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잘하지 않더라.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타나기가 어렵더라. 리스크가 크지만 그 대가도 그 이익도 클 만한 그런 생각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나는 대조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하고요. 다른 친구들은
노는 시간이 아니고 문장 구조 분석합니다. 내가 불러주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상혁이 갑니다. 회사들은 수행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다. 드라이브가 무슨 뜻이야? 이끌어가다라는 뜻이죠. 뭐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가 뭐죠? 수행 또는 성과야. 괜찮습니까? 성과를 to drive, 이끌어내기 위하여 회사들이 보상을 확립하더라. 괜찮아? 어떤 직원이 잘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거죠. 가인이 그 다음. 자, 두 가지 출제 포인트. 자, DJ 동그라미 발표하시고요. 자, 이 문장의 위치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디스나 디즈는 앞문장에 같은 명사가 있을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establish rewards를 these rewards가 받아줬기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다. 충분히 이해되니? 두 번째, and 다음에 avoiding ing 동그라미 발표. 등이 접속사 뒷자리는 어떤 문제로 언제든 나올 수 있겠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avoiding은 뭐 뒤에 걸려있는가? focus on 전치사 뒤에 걸려있는 거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rewards 뒤에 두 번째 동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avoid라고 출제하실 텐데 내용상 불가능하다. 이해됐어? 그러면 종종 이러한 보상들이 예산을 충족하고 위험을 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아지더라. 미니 그 다음. 중심문장 색칠해. 중심문장 두 개 색칠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rewards에서부터 a big profit까지. 문장 구조 지금 분석하세요. 누가 논의? 오케이, 굿잡 보겠습니다. 자,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는 커즈의 수일치. 괜찮아? 자, 디스 타입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reward 보고 복수동사 커즈를 선택해라. 자, 두 번째, 커즈 목적어 투부동사 출제 가능. 그러니까 investing 불가능하다. 자, 세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대투의 포즈의 수. 괜찮아? 포즈에서 안 되겠지. product 보고 복수동사를 골라라.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리틀이잖아. 괜찮아? 미니야, 피오라고 쓰면 되니 안 되니? 왜 안 되니? 챈스 뒤에 S가 없기 때문이야. 챈스가 선생님 복수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저 챈스에서 본 적 있는데요. 이런 건 안 중요하다고 했어. 그치? 작가가 단수 형태로 썼으면 불가산인 거야. 괜찮아? 리틀이라고 써서도 역시 안 되는 점. 기억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유형의 보상들이 관리자가 투자하도록 야기시킨다. 안전한 제품에. 괜찮니? 대례에서부터 괄호가 열리면 프로피트까지 묶은 다음에 프로덕트를 수식할 테고 possibly chance of a big loss, 큰 손실의 가능성을 거의 제기하지 않는 제품. 이런 식으로. 그러나 또한 큰 이익의 가능성도 거의 제기하지 않는 그런 제품에 투자하도록 하더라. 완벽합니까? 자, 우리 지혜 그 다음 다 구문 분석 하세요. 이러한 보상은 완전히 더 위험한 길을 모험할 어떤 정도라도 맞는다. These rewards는 이번에 어떤 단서가 되는가? 이 These rewards는 어떤 보상이야? 모티베이션을 막을 만한 보상이 되어야 돼. 그래서 앞문장과 연관성이 생기는 거야. 이건 독해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자, 이러한 보상들은 전적으로 block any motivation, 어떠한 동기라도 막더라. To explore riskier passes, 더 위험한 경로를 탐험한 어떠한 동기라도 막는다. 자, 하소연 그 다음. 구문 분석하세요. 지금 문장이 다소 어렵지 않습니까? 서윤아, 이거는 선생님이 할게. 자, 잘 따라와! The company is 주어. 특이점이 뭐야? reward가 이번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다. 괜찮아? 자, 타동사로 쓰였고요. The speed가 목적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LH 괄호 열어가지고 marketed까지 묶은 다음에 speed를 수식하는 거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at which는 없는 셈 치자. Low risk product. 위험이 낮은 제품들이 are created. 만들어지고 marketed. 판매되어지는 그 속도를 보상하더라. 괜찮아? 회사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정말 새로운 맛의 라면이 아니고 그냥 또 잘 팔릴 것 같은 여러 라면을 빨리 개발해주는 직원이 좋은 직원인 거지.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전치사 at이냐? at the speed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자, even if 뒤에 day 동그라미 별표. 민우야, day가 지칭하는 게 그래. 누구냐? 회사들이요. 컴퍼니들이 급진적인 새로운 생각들을 바라고 있을 때조차도 그 회사들을 그러저러한 그러한 속도로 보상하더라. 괜찮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심 문장.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야 글의 주제가 명확해지더라. The outcome에서부터 ideas까지. 우리 진성이 갑니다. 그 결과물 위험에 대한 요구가 없고 서서히 나아지는 생각들에 두려가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end 다음에 on overdose가 뭐 뒤에 걸렸느냐 봐야 되는데, 야, 너 이거 배워야 돼. 박진성. 오버도즈가 리틀 뒤에 걸릴 수 없어. 불가능해. 그 이유 말해. 잘 모르겠어. 재우가 알려줘. 원? 원이 있으면 안 돼? 불가사. 자, 첫 번째는 불가사는 복수 형태도 안 되지만 뭐도 안 돼? 부정관사도 못 붙어. 언 못 붙어. 그 리틀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명사 앞에 한정사가 있으면 그 앞에 리틀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쓰려면 unlittle, 뭐 unlittle 이런 식으로 갔어야지. 이해 돼? 오케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장 구조 나오면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 결과는 little appetite for risk, 위험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는 것이다. 그쵸? 자, 그리고 overdose of incremental, 서서히 나아지는 생각의 과잉이다. 뭔 소리야? 조금만 이득을 보는 생각들만 넘쳐난다. 이 말이야. 이해돼? 자, 어려운 문장. interestingly에서부터 rewarding까지. 자, 출제 포인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졸리면 앉아서 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공부해라. 자, 서희 갑니다. 자, 놀지 마. 다 구문 분석해. 흥미를 계속 관리자들은 경사에 좌절한다. 조직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보상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블라인드가 형용사임에도 단독으로 존재한다. 앞에 being이 생략되어져 있는 분사구문이다. 두 번째, 대례에서 괄호가 열려서 rewarding까지 닫은 다음에 behavior 수식하고
rewarding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다.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interesting이 흥미롭게도 관리자들이 그 결과에 좌절하더라. blind to the behavior 그 행동을 모르면서. 괜찮아? 어떤 행위냐? 그 조직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그 행동을 알지 못하면서 결과에다가 좌절하고 있다. 괜찮아? 아, 괜찮을까? 자, 여기서 출제 가능한 건 무엇보다 explicitly or implicitly 이 녀석의 형용사 부사 형태야. 비동사 뒤에 있는 이러한 부사들은 많이 봤죠? 형용사로 바꿔서 잘 나와. 이에 대해 보어 역할을 리워딩에 하고 있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부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도현이 그 그렇죠. 자, 천천히 말해보자. 우리 대현이, 자, even if가 전치사야, 접속사야. 그 뒤에 주어 동사 어디 있죠? 정답이야. 자, even if 뒤에 it is가 생략돼 있다. it가 무엇인가? measurement or reward system. 괜찮아? 갑니다. badly 부사인 거 기억해. 디자인들을 수식하고 있으니 잘못 설계된 척도나 보상 체계는 mute가 뭐야? 니네 음소거하다라는 뜻이 mute야. 괜찮아? 그래서 약화시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잘못 설계된 척도나 보상 체계는 나머지 규칙을 약화시키더라. 뭐임에도 불구하고 최적으로 그것이 디자인될지라도. 괜찮니? 괜찮아? 아니야? 좋아요. 오케이. 혁신적인 맛을 만든 뭐지? 불닭볶음면 같은 거는 회사가 어딜 거냐? 삼양. 삼양을 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농심이라는 우리나라 탑 라면 회사는 왜 그런 걸 먼저 만들지 못했을까? 출시하는 라면의 종류는 많았지만 결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 비록 보상 체계가 최적으로 설계될지라도 잘못 설계된 척도나 잘못 설계된 보상 체계는 나머지의 규칙들을 약화시키더라. 그러니까 보상 체계를 잘 설정을 했어. 너, 네가 만든 라면이 데이트 치면 그것의 수익의 1%를 줄게 라고 하지마. 그런데 너 이거 실패하면은 회사 잘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무리 설계가 잘 될지라도 그 보상에 대해서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 정도 느낌? 괜찮아요? 좀 더 고민해 보시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우리 정환이가 한번 읽어봐. 우리의 예상을 깨버린 세 번째 사람의 소원으로 인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얘기도 그런 애들이 있어. 어떤 애가 말하면 참 재밌어. 똑같은 일도. 근데 다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한다 그럼 애들이 웃질 않아. 막 썰렁해져. 좀 유머 있게 말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그맨들이 그냥 개그를 막 웃기게 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재미를 구축해서 나오더라. 어때야 재미가 생기는 거야? 이 글에 따르면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재미가 있는 거야. 괜찮아? 무인도에 갔어. 램프의 요정이 소원을 들어준대. 첫 번째 사람 집에 보내달래. 두 번째 사람 집에 보내달래. 세 번째 사람이 무인도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예상해? 아, 집으로 보내달라는 게 유일한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친구들을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예상치 못했을 거다. 그 점에서 재미라는 게 발생한다. 괜찮아? 자, 씁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는 청중의 예상과 기대를 거스르는 것이다. 자, 우리 연진이 합니다. 자, 놀지 말고 지금 당장 구문 분석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지니가 있는 램프를 발견했을 때. 오케이, 좋아. Three men's all. 자, all 여기서 일형식 동사 존재사다. 그치? 자, 세 명의 남자들이 deserted island, 무인도에 있대요. 자, 그런데 그때 they find a lamp, 램프를 찾는데 오히려 지니 in it. It 동그라미 발표. 무인도야? 무인도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램프의 요정을 가진 그 램프를 발견했다. 뭐 이런 말이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체이, 그 다음. 그 램프를 건지른 후에 지니는 나와서 말한다. 나는 각각의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준다. 아유, 너무 잘했어. 자, 램프를 문지른 뒤에 지니가 emerges, V1. 괜찮아? says V2. emerge는 대표적인 수동태 불가동사. 다 외워놨지? 학교 선생님께서는 is emerged라고 내실 것 같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지니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give가 사형식 동사였구나. each of you, io. one wish it you. 자, each of 뒤에 있는 you는요, three men을 지칭하는 거야. 맞지? 너희 각자에게 한 가지 소원들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소원 들어줄게. 이런 말인 거지. 우리 다현이, 그 다음. 첫 번째 남자가 말한다. 나는 내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즉각적으로 잘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뭐야? I wish? 가정법 과거. 괜찮아? 그러니까 I were home에서 were 동그라미 발표. 자, 예상되는 문제는 I wish I am. 안 돼. I wish I was는 출제가 안 돼. 출제 자체가.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 was라고 써도 괜찮으니까. 괜찮아? had been이라고 출제되면 또 안 돼. 맞잖아. 과거에 집에 있었으면 하고 지금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집에 있기를 바라잖아. 혹시요.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위시 가정법 제가 개념이 없어요 하는 친구는 진짜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야 돼. 이 부분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최소한 우리 변형 문제 100%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위시 가정법 체크해놓고 모르면 질문해야 된다. 첫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사라지죠. says가 V1이고요. and 뒤에 vanishes가 V2야. 아, 그거 중요하겠다. 착각하지 마. 위시 가정법에 걸려 있다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I wish니까 I vanished다. 이거 안 되고 I worry니까 vanished다. 이것도 안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says가 V1이고 vanishes가 V2다. 다은이, 그다음. 두 번째 남자가 나는 집에 가기 위해서 말했고 또한 사라졌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내가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disappears, 사라지더라. 자, disappear, 대표적인 수동태 불가동사다. 우리 수연이, 그 다음.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나는 내 친구를 잃어버렸어. 친구를 잃어버렸어?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여기 이래서. 그 미스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야?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죠.
세 번째 남자가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자, I wish 가정법인 거는 극히 중요해 보이니 영작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다. 괜찮니? 영작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They were here. were 비동사 원형으로 주실 거야. 이해 돼? 밝혀서 쓸 수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장 when에서부터 wishes까지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말고사까지 쉬워가지고 진짜 1등급이 안 나와버리면 웃자냐? 어떡할 거냐? 그 심할서를 안 끝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대학을 한 단계씩 떨어뜨려버리는 결과잖아. 학교 전체가 거의 소송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말고사 어렵게 내시겠지? 근데 어렵게 내는 것도요 진짜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긴 내는데 그 어렵게 낸다라는 것의 개념이 옛날에 한참 경화여고 했던 방식, 그 단어만 어렵게 내는 거.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 사전 찾아서 알려줄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예전에 큐쌤이라고 있었는데 문제 진짜 잘 냈거든요. 진짜 공부를 빡세게 열심히 해서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담당 영어 선생님이 진짜 고민 많이 해서 내는 문제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됩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울지 말기. 자, 보겠습니다. 색칠했으면 문장 구조 분석 시작. 우리 지안이 갑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 색칠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when 다음에 ing가 바로 나왔는데 이 when은 전치사로 바꿔줄 수 있겠다. 뭐랑 바꿨어? in과 바꿔 쓰는 거죠. in ing 뭐뭐 할 때. 자, 이러한 농담을 들을 때 we activate our knowledge.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전치사 about 뒤에 granting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잡혀 있고 동명사 granting 앞에 지니스가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봐야 한다. 지니가 세 가지 소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시키더라. 괜찮니? 우리 희주 그 다음. 오케이. 자, 들어줄래요? 자, also 때문에 이 문장의 위치가 확정된다. also는 어느 때 쓴다? 같은 동작의 반복이다. 또한 활성화시킨다. 였기 때문에 앞에 activate가 존재할 것이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또한 무인도 이야기로 활성화시키고, 괜찮아? 계속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desert island stories O1이고, how에서부터 rescue까지가 O2가 된다. how에서부터는 의주동,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 사용되었다. 괜찮아? 사실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how 쓰는 게 맞아. 무슨 말이냐? 우리는 또한 무인도 이야기와 어떻게 그 등장인물들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지를 활성화시킨다. 괜찮아? 직역하면 어색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등장인물들이 구조를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그 개념을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 자, 우리 화수 그 다음.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리를 찾는 것은 구조의 옵션들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기회라는 것을.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테리 사형식 동사라서 어스가 아이오, 데쩌리아가 디오가 됐고. 괜찮아? 자, 여기서 데스는요 접속사 데스로서 명사절을 이끌고 있다. 괜찮아? because냐 because of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착각하지 마. for rescue or limited를 잘못 지워버리면 because of로 고를 거야. 이해 돼? because 뒤에 options가 주어.
for rescue 묶어버리고 unlimited가 동사잖아. 그래서 because야.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안 당연하다고. 괜찮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대쭈리아를 말해준다. 진리를 찾는 것이 멋진 기회라는 걸 말해준다. 뭐 때문에? 구조에 대한 옵션들이 unlimited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재우 그 다음 오케이. 자, 어색해 보입니까? 외우시길 바랍니다. 두는 이와 같이 일형식으로 쓸 수 있다. 뒷문장이 불안정한 게 아니다. 자, as 다음에 이거 학교 선생님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거 꼭 나와. 뭐라고 물어봐? expecting이냐? expected냐? 언뜻 봤을 때는 as 뒤에는 당연히 ing 형태가 적합해 보이지. 그러는 내용을 보란 말이야. 괜찮아? 첫 번째 두 사람이 기대된 대로, 기대를 받은 대로 행동했으니 반드시 PP이고 그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예상되어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In according to, 그냥 according to라고 바꿔도 되겠다. 그지? 무엇에 따라? 이러한 지식에 따라. 그리고 중심 문장. The story에서부터 끝까지 갑니다. 자, 우리 대현이 해주세요. 두 번째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능할 만한 엔딩이 있다고 우리가 가능성 있는 엔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다렸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두 시간을 보내는데 좀 더 가치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쓰려면 진짜 놀지 말고 친구가 해석할 때 정확하게 구문 분석 연습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지. 자, 그 이야기가 재밌게 되는 거죠. 자, 뭐 했을 때 세 번째 남자가 우리의 기대를 violate, 이거 어휘 문제 나오지 않겠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meet 안 돼요. 괜찮아? 우리의 기대를 위반했을 때, 침해했을 때. 괜찮아? 자, 어휘 문제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들어줄래요? 콤마 뒤에 엔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크게 보자면 we realize가 주어 동사고 엔드 뒤에 we are amused가 이렇게 대등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realize 뒤에 접속사 대신 이렇게 과거 동사를 이끌고 있는 거지. 괜찮니? We thought 뒤에요. 또다시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져 있는 거. 뭐 고3이라면 이 정도 이해되지 않겠냐? 자, there was just one possible ending. 단지 한 가지 가능성 있는 ending. Which wasn't funny. 재미없는 한 가지 가능성 있는 ending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다고 깨닫지.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are amused, 즐거워지는 거야. 자, amused 뒤에는 대신 접속사 대신데 부사절이 이끌고 있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라고 보면 돼. 예상되는 문제는 대신지 what인지를 물어보게 돼. 예상되는 문제는 감정의 원인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 대신 혹시 what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니? 하고 물어보실 거라고. 괜찮아?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엔딩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amused, 즐겁게 된다. 괜찮습니까?
자, 3번으로 가죠. 3번의 한 줄 요약을 우리 화수가 한번 해봅시다. 인간 수명을 늘리는 산업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만 AI는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 과정에 큰 진보를 이루고 있다. 완벽합니다. 쓰시죠. 노화를 늦추려는 제약업체의 과거의 시도가 지금까지 큰 효과가 없었지만 AI를 활용한 약재의 연구는 큰 진보를 보이고 있고 AI를 활용한 약재의 연구는 큰 진보를 보이고 있고 잠재력도 크다. 에이비 대조구조 명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와 현재의 대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제 문제로 풀든 빈칸 문제로 풀든 아니면 순서로 맞추는 문제로 풀든 이 글의 짜임새 자체는 과거에 큰 진전이 없었던 상황과 대조된 현대의 AI를 활용한 큰 진전과 그리고 잠재력을 보여줌 이 구조로 본다면 글의 흐름을 완벽하게 잡고 갈 수가 있겠다. 지금까지 노화와 관련된 제품들은 전부 다 젊어 보이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죠. 뭐 미용에 있어서 주름살을 개선한다든지 리프팅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살을 당겨준다든지 이런 미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제로 젊어졌어요? 절대 아니야. 앞으로 나타날 AI를 활용한 의약품들은 진짜로 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올까? 관련된 그 과학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주장하는 거는 반드시 온다. 시기의 문제지 노화가 정복되는 사람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날은 반드시 온다. 빠르면 지금 이제 막 40대 된 사람들이 영생의 문턱을 서성일 것이고 너희 세대는 거의 영원히 살 거다. 뭐만 안 당하면? 사고사만 안 당하면. 뭐만 없으면? 큰 질병을 애초에 갖고 있지 않으면. 뭐가 있으면? 충분한 돈만 있으면. 이제는 수명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지금까지는 인본주의가 득세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오거든. 앞으로는 인본주의가 진짜 없어질 거다. 진짜 귀족이 생기는 거. 영원히 사는 사람과 돈이 없어서 수명대로 사는 사람으로 정말 나뉘어질 테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귀족이 될 테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대가 올 거다. 이해 되십니까? 좋은 세상이 올지 나쁜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뀔 거다.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야.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우리 가인이가 합니다. 어드밴시스가 주어고요. 메이크가 5형식 동사인데 수일치를 눈여겨보시죠. 란자비티 보고 착각하지 말고. 자, 메이크 뒤에 이트 감옥적어 보였어요? 감옥적어는 항상 뭐 조심해? 디스나 데스로
바꿔서 출제할거 조심하시고. 자, 파서블의 목적격 보어야 뭐 조심해? 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해석 때문에 파서블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괜찮아? 자, 투부정사가 진목적어인데 눈 크게 떠 보시면 슬로우다운 뒤에 디에이징의 공통의 목적으로 있구나. 엔드 뒤에 리버스가 동사 원형인 이유는 투 뒤에 걸려 있으니까. 괜찮아? 뒤에 에이징 프로세스, 노화 과정을 슬로우다운, 느리게 하고 심지어 역으로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평생 20살로 살 수 있다면. 그 누구냐? JYP가 100억을 주고라도 20대로 돌아가겠다 그러잖아. 니들이 나이를 먹어보면 그때 깨달을 거야. 니는 이제 20살 되잖아. 아유, 100억을 주면 내가 40-50살로 갈래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20대는 진짜 황금기야. 20대 진짜 잘 살아 주셔야 돼요. 재수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살아보니까 난 알겠어. 20대는 진짜 빛이 나. 정말 인생 전체에서 20대는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야. 이때 잘 살아. 많이 누리고 많이 보고 많이 즐기고 사고치지 말고 재수하지 말고 삼수하지 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보시죠. 민원! 네? 하시죠. 전 900년에는 1900년에 세계적인 일의 수명 평균은 31세였고 1950년대는 48세였고 2010년에는 20세까지 도달했다. 아유, 잘했습니다. 1900년에 전세계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은 평균 31살이었대요. 야, 이미 나는 죽었네. 자, 1950년대쯤에 그것은 48살이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그것은 70세에 도달했다. 그쵸. 현대만 대강 그러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상혁이. 다 구문 분석해. 어렵다. 비록 노화의 증세를 낮추거나 또는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약속하는 방법들은 이 현재지 이미 10억짜리 산업이 되었다. 오케이, 계속해. 어떤 것이라도 대부분의 산출물들은 달성된 것이 없다, 거의 없다. 자, 선생님 봐줄래요? 어떻게 설명할까? 당연히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 오브로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메소즈가 주어고 동사가 have or become인데 너무 멀어. 이해 돼? 그래서 디스파이트 써놓으면 안 틀리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아니면 promising 자리를 promises, promise란 동사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 왜? 아니, 동사가 멀다니까. 착각하면 어디까지 가? 5월 뒤에 잘 걸려있는 것으로 착각이 될 수 있다고. 괜찮니? 그래서 준동사 문제, 전치사, 접속사 고르는 문제. 그리고 우리 상현이가 해석하는 걸 지금 들으니까 야,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네 이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길다 보면 접속사를 놓친 애들이 실제로 많아. 그래서 얘는 이제 위치나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거지. 야, 안 된다. 이해 되니? 자, 이런 부분 다 기억하시고. 자, 메소즈 주어였고 promising 괄호 열어서 life까지 묶은 다음에 메소즈를 수식. have, become이 동사인데 have 수일치 한 번 더 쳐다보고 출제 가능성 있는 건 다 불러줄 테니 체크. 예! 그래, 좋아! 자, 그러면 괜찮네. 자, as, even, prolong. prolong 동사 원형인 거 보였어? too slow에 too에 걸려 있는 거야. 잘못 보고 자, prolonging, ing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노화의 증상을 느리게
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prolong 연장시키겠다고 promising 약속하는 그 메소드 방법들이 이미 have become a billion dollar industry 10억 달러짜리 산업이 되었을지라도 대부분의 제품들은 little 동그라미 발표 이거 a little 쓰면 안 돼 될 것 같지 선생님 조금 달성했으니까요 아니야 although 때문에 부정문의 형태가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little 거의 달성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이해 돼? a little 안 된다 그랬어 자 대부분의 제품들이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if anything은 어디에서는 오히려라고 해석하고요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조금 있다고 해도 괜찮아? 조금 있다고 해도 거의 달성한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괜찮죠? 어려운 문장으로 색칠하겠습니다 Most of the industry 에서부터 연결까지 자 우리 성규 갑니다 다 구문 분석하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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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인트 잡아줄게 is driven이 V1 괜찮아? offers가 V2야 당연히 수일치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또 걱정되냐면 is 뒤에 걸려있다고 착각하면 offers를 고를거야 이해 돼? 그냥 offers야 자 그리고 nothing more than이 무슨 뜻이야? 아 좋다 뭐뭐에 불과한 것 뭐뭐에 지나지 않는 것 nothing more than 뭐뭐보다 더 좋지 않은 거니까 괜찮아? to appear 밑줄 그어서 chance를 수식하면 되고요 appear가 연결 사이에 to be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to be가 나와도 무방해 괜찮니?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산업은 허영심에 의하여 이끌리고 연결 더 어려 보일 그 가능성에 불과한 것을 제공한다 괜찮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뭐 이런 산업들이 엄청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젊게 만들어준 거 아니고 젊어 보일 뿐이더라 자 중심 문장 however aging까지 자 우리 채연이 갑니다 다들 문장 우주 꼼꼼히 계속 갑니다 좋습니다. 원래 서치 에이즈는 like랑 바꿔 쓰거나 including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해 되십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나 however 때문에 글의 순서나 흐름이 또다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AI가 a huge leap 거대한 도약을 만들고 있어요. 괜찮아? forward. forward는 앞으로의라는 뜻이야. 그쵸? Pharmaceutical research 약제 연구에서 앞쪽으로의 거대한 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By discovering ways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To slow down 밑줄 그어서 ways 수식 자, all the reverse가 동사 원형인 이유는 to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reverse biological processes such as aging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심지어 역으로 돌릴 방법들을 발견함으로써 pharmaceutical research에서 엄청난 립을 하고 있더라 충분히 이해 되죠? 자, 우리 동진이 그 다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장 구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전체의 주어는 profit야. 맞습니까? 자, 전체 동사가 뭐더라? provide야. 뭐가 아니야? enjoyed가 아니야. 그 지점이 중요함. 자, allied에서 괄호가 열리면 그러니까 provide 앞에까지, product까지 묶는 거야. 괜찮아? enjoyed 밑에 pp라고 적어서 profit를 수식해. 자, 어마어마한 이 already enjoyed by the beauty industry. 미용산업에 의하여 이미 즐겨지는 어마어마한 이익. 자, 무엇에 대한? 피상적인. 그리고 inefficient. 동그라미 별표. 자, 어휘 문제 나오겠죠. 괜찮아? efficient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 자,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제품에 대한 미용산업에 의하여 이미 즐겨지는 어마어마한 이득. 이것이 글림스가 뭐죠? 언뜻 봄을 제공한대. 무엇에 대하여? 2분 동그라미 별표. 비교급 강조. 훨씬 더 큰 잠재력의 언뜻 봄을 제공하더라. 아하하. 훨씬 더 큰 포텐셜 마켓, 잠재성이 있는 시장에 대한 글림스를 제공하더라. 자, 무엇에 대한? 휴먼 런저비티, 인간 수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훨씬 더 큰 포텐셜 마켓의 글림스를 제공한다. 수명을 늘려준다 하면은 돈 싸들고 쏟아 부을 부자들이 전 세계를 가득가득하더라. 자, 다음 문장 보시죠. 우리 진상이. 긴 수명을 위해 선배를 제공하는 거죠? 무심한 여지 없이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라고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겠니? The Holy Grail for longer life. 더 긴 수명을 위한 성배.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Extending human longevity. 괜찮아? 인간 수명의 확장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에 putting a price, 가격을 매기는 것. 괜찮습니까? 그러면 더 긴 수명을 위한 성배에 putting a price, 가격을 매기는 것이 doubtlessly, 의심의 여지 없이. 자, 보여?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괜찮니? pharmaceutical industry, 제약 산업을 unprecedented, 전례 없는 높이로 데려갈 거다. 전례 없는 높이로 데려간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거다. 그 정도 느낌.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도 여기서 준비하시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성희가 한 줄력 한번 읽어봐. 과학에 대한 상담이 현실로 이어지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예술과 과학의 협력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의문을 제기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케이. 최근 영화가 기억이 안 나가지. 예시를 들어봤자 나는 옛날 영화인데 진짜 궁금해. 혹시 아일랜드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있나 궁금해. 이렇게 손 내리시고. 비슷한 세대인가? 아일랜드 영화 내용이 뭔진 알아? 부자들이 자기 장기나 나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 몇 번 봤어. 결론이 이거야. 어떠한 그 인류가 멸망했대.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지역을 그 시설로 벗어나면 오염돼서 다 죽어버린대. 그 시설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대. 그 중에서 선택된 한두 명만 오염되지 않은 아일랜드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이걸 로또로 추첨을 해서 일주일에 한두 명씩 추첨해서 보내줘. 누구나 다 추첨되기를 바래. 근데 실상은 뭐였어? 바깥 세상은
이미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였고 그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제인간이야. 클론이야. 실제 주인의 심장이나 장기에 질병이 생기면 거기서 데려와서 장기를 교체하는 거야. 그 복권에 당첨된 복제인간은 아일랜드로 간다라는 말이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었던 거지. 미래의 사회에 대한 수많은 통찰을 이와 같은 대중예술 작품이 많이 미리 예견을 하고 설명을 해주죠. 책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대중예술 작품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과학기술과의 좋은 관계가 이 글의 내용이야. 자, 씁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와 관련된 열띤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와 관련된 열띤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중문화의 예술 매체가 대중문화의 예술 매체가 대중들의 관심을 이곳에 끌어들이고 고찰하게 한다. 대중문화의 예술 매체가 대중들의 관심을 이곳에 끌어들이고 고찰하게 한다. 야, 복제인간이 세상에 없을까? 나는 자꾸 있을 것 같아. 이미 인간의 모든 유전 지도는 다 해독이 되었고요. 배아 줄기 세포로 사실은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어. 과연 이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 중에 그 누가 세계 최초의 과학자라는 타이틀에 욕심이 나서 시도를 한 사람이 없을까? 일단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죠. 기술은 있으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중의 관심이 없다면 어찌 될지 몰라. 그런데 다양한 영화나 책을 통해서 대중문화 예술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정치인은 대중의 뜻을 따라야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우리 정원이 갑니다. 갈수록 뉴스 매체와 인기 있는 문화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진행 중인 사회의 뜨거운 대화를 알리는 오케이, 굿잡. Increasingly 점차 뉴스 매체와 popular culture, 대중문화가 S1, S2로 잡고 R, 복수동사인 거 기억하시고 alert, 주의를 환기시키다, 뭐 그 정도?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어디로? To the heated dialogue, 열띤 논쟁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대례에서 괄호가 열리면 뭐 비커면서 닫아야겠지. 다이얼로그를 수식하고 있고요. Is underway, 진행 중이다. 그런 느낌. Underway, 진행 중인. So, what our near future might become.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might become. 될 것에 대한 진행 중인 열띤 논쟁으로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괜찮아? 자, 복제인간 대단히 가까운 미래야. 이미 가능하다니까. 어때요? 복제인간을 통해서 네가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아니, 복제인간을 통해서 네 부모님이 안 죽고 살 수 있다면? 간이나 심장에 문제가 부모님 생기셨어. 근데 1,000만 원만 주면 복제인간을 빠르게 만들어서 6개월 뒤에 자기 심장으로 이식을 해주겠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면역 억제제 먹을 필요도 없어.
그 심장은 완전히 20살의 건강한 심장이야. 부모님이 완전히 새 삶을 살 수 있어. 고민 안 돼요? 어떻게 할까? 그 죽게 되는 복제 인간은 자신의 부모님일까? 아닐까? 그냥 기능을 가진 도구일 뿐일까?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관련되면 어쩌면 욕심을 낼 사람 여기 더 많을 거. 자, 계속 보죠. 가까운 미래라고. 자, 우리 서희 그다음. 기적 같은 과학적 예상과 동표 한때 과학 공상의 주제였던 기적 같은 과학의 예상과 동표는 현실로 밝혀졌다. 그렇지. 매일 그 기적적인 과학적인 예상과 혁신, 뭐 여기까지 주어줘. 대례서부터 픽션까지 묶어 두시고 브렉스루즈를 수식할 테고 All announced 수일치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기적적인 과학 예측과 혁신들 That were once the subject of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의 한때 주제였던 이와 같은 혁신들이 As realities, 현실로 발표된다. 그렇잖아. 손바닥에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은 건물 하나만큼 컸는데 그것의 수천 배 성능의 컴퓨터가 내 손에 있다? 애니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얘기를 했다면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미친놈이다라고 했겠죠. 그죠?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자, 우리 수현이 그 다음. 희망과 두려움을 예반하고 인도적인 자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꼭 전문가들 정치가들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 아유, 잘합니다. 뭐 출제 포인트 잡아달라고 한다면 이치 다음에 언제나 단수명사 단수동사가 나온다라는 점 괜찮아? 자, 각각의 새로운 발표가 Triggers V1이고 Fear V2 어딨냐? 아, Guarantees가 V2다, 그죠? Hopes and Fears는 이제 목적어지. 각각의 새로운 발표가 희망과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보장한대. 아, 좀 더의 논쟁을 보장하더라. 자, 누구 가운데 Humanitarians 인도주의자, Profit Seekers 이익 추구자, Legal Experts 법 전문가, Ethicist 윤리학자, 정치가 그리고 대중들 가운데 좀 더의 토론을 보장하더라. 인본주의 사회가요, 진짜 짧아요. 역사가 정말 짧아요. 인류 대부분은 인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평생 사피엔스가 살았지 인본주의는 굉장히 짧아요. 인본주의가 곧 있으면 끝난다 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문장 사이언스에서부터 컨셉트까지 중심문장 우리 다은이 갑니다. 과학과 예술의 Collaboration 협업 협업은 진행 중인 탐구의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문자 그대로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의 형태를 제공하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아유 잘한다. 자, 과학과 예술의 협업은 과학과 영화의 협업은 과학과 드라마, 과학과 음악, 과학과 책의 협업은 그지? Could have an important role in this ongoing exploration. 이러한 진행 중인 탐구에 중요한 역할을 갖더라.
자, QA팀 분사구문인간 전부 다 봤죠? 이미지제 뒤에 대래서 괄호가 열려가지고 컨셉츠까지 닫아진 다음에 뭐 이미지제 수식합니다. 주관대. 뭐 수거라고 보는 게 좋겠죠? Give shape to 뭐뭐의 형상을 부여하다. 괜찮아? 중요한 점은 뭐야? 전치사투야, 전치사투. 뒤에 동사원형이 아니고 결국 명사가 나와야 돼. 괜찮니? 체크 다 해둬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니? 자, abstract, 추상적이고 complex, 복잡한 개념에 문자 그대로 형상을 부여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탐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충분히 이해되지? 오케이, 우리 연진이. 자, 놀지 말고 구문 분석 지금 부지런히 부지런히 합니다. 문제적, 생태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인 과학의 돌파구의 암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워킹 분사구문 표시해 두시고, 자, working with new languages and images. 그러니까 이렇게 워킹이 ing 나오면 동사원형 명령문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세요.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그들은 raise, rise, 틀리면 진짜 이제 쫓아낼 거야. 그죠? 자,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raise questions. 질문을 제기하더라. 자, 무엇에 대하여 사회적, 문화적, ecological, 생태학적, 경제적, 그리고 윤리적인 implications, 그 함의, 함의, 숨겨진 의미, 함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무엇에 대하여? 과학적 혁신에 대하여. 괜찮니? 자, 어려운 문장. The works에서부터 긴에 길어. Imagination. 어려운 문장. 보시면 다소 어렵습니다. 자, 구문 분석 시작하시죠. 자, 우리 체이 갑니다. 과학을 위해 알려진 많은 예술가의 작품은 이슈를 조성하고 오케이. 어려워. 그치? 자, 한번 같이 볼까? 천천히 봐봐. The works가 주어네. Of many artists 예쁘게 묶어놓고 informed by science 예쁘게 묶어놓고 나랑 똑같이 한 거 맞지? 중요한 점은 informed가 동사가 아니었구나. PP라고 적어서 artists를 수식하시고. 괜찮아? Investigate V1. AND 뒤에 PROVIDE가 V2야. 이걸 놓치면 안 됐던 거. 출제한다 싶으면 PROVIDE가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 ISSUES AND CONCERNS가 일단 목적어잖아. 괜찮아? 자, TRIGGERED 괄호 열어가지고 NATURE까지 묶은 다음에 TRIGGERED PP라고 적어서 ISSUES AND CONCERNS를 수식하겠지. 딱 봐도 준동사 개수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준동사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어려워. 자, PROVIDE A WILL BE Provide B for A. 다 알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혹시요, with를 그냥 빼버려도 될까? 괜찮다고 했어. 그것까지 기억을 해도. To pay 밑줄 쳐서 opportunity 수식하면 되겠다. 어렵네. In science 뒤에 end 보여? 그 end 뒤에 뭐가 어떻게 됐어? To 부정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야? 오퍼튜니티. 아, 니네 진짜 괜찮다잉. 오퍼튜니티를 수식해야 돼. 오케이, 그 정도면 만족. 자, 이제 해석을 해보자. Informed by science. 과학에 의하여 정보가 제공되어진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수일체 조심, investigate issues and concerns, 문제와 우려를 조사한다. Triggered by the modification of nature, 자연의 변형에 의하여 유발되어지는 이슈와 컨센트를 조사하고 그리고 대중에게 opportunity를 제공한다. 어떤 opportunity? To pay closer attention to advances in science, 과학의 진보에 대한 더 면밀한 attention을 기울일 그런 기회. 그리고 reflect 어플이 뭐더라? 숙고하다, 깊이 있게 생각하다. Between A and B야. Science와 the human imagination, 인간 상상력 사이의 경계를 심사숙고할 기회를 대중에게 주더라. 괜찮지? 할 수 있어. 자, 다음 문장 우리 지연이. 일정적인 구조와 구조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동물과 다른 유기체들의 오케이 좋아.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and 뒤에 changing 보여? 그 착각해가지고 we 뒤에 걸려있거나 they 뒤에 걸려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 분사구문인데 앞에 접속사가 왜 있습니까? 분사구문끼리 병렬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야. 괜찮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들은 consider, 고려한다. How we shape nature to meet our desires and demands. 우리의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형성하는지를 고민한다. 괜찮아? 자, 뭘 조작하면서 유전 구조를 조작하고 그 형태와 생산성을 바꾸면서 무엇에? 동물과 다른 생물에. 완벽합니까? 자, 그러면 다음 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지문이네요. 한 줄 요약을 우리 희주가 한번 읽어줘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에 조금 뭐 관심이 있거나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옷을 잘 좀 싸게 입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죠.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이 뭐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거지, 이 소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대표적인 거지.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업체. 유니클로 옷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나쁘지 않아요. 기존에 그런 옷을 얻기 위해서는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샀어야 돼. 단점은 뭐야? 유니클로에서 뭔가 옷을 사면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똑같은 옷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사실 단점이지. 유니클로나 뭐 이런 탑텐 같은 패스트 패션의 옷은 쇼핑하는 방법 알지? 기본템만 사는 거야. 기본템만. 거기에서 특이한 거 사면은 망해. 분명히 똑같은 옷 여러 명 만날 거야. 뭐 흰티, 뭐 청바지 이런 것처럼 기본템만 거기서 싸게 구입을 하고 포인트를 주는 거는 좀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서 가격이 그렇게 낮아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 핵심은 대량 생산. 괜찮아? 두 번째 핵심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값싼 노동력을 쓰는 거다. 원래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의류산업이지. 맞아요? 왜? 의류산업은 노동력이 싸야 했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값싼 노동력으로 의류산업이 크게 발전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뭘 잘했어? 아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대부분 이머징 마켓에서 의류산업을 또 옮겨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옷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는 이머징에 다 던져줬는데 디자인하는 건 안 뺏겼어.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 무역 상사들은 다 의류 업체들이야. 필라 우리나라 건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뭘 잘했다?
만드는 거는 베트남 이런 데 다 던져줬어. 그런데 디자인하고 하는 기술은 우리 걸로 만들었어. 그런 점이 참 대단했죠. 자, 씁니다. 1980년대 후반에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소비되는 패스트 패션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오케이. 우리 화수 갑니다. 자, 구문 분석 시작! 지금 빨리 구문 분석해! 하면서 자기 걸로 다 만들어! 정말? 70년대 아니야? 7% 맞아? 널로. 오케이, 좋아. 너무 잘했어. 되게 긴장했구나. 괜찮아, 괜찮아. 이게 발표할 때 떨린다며. 떨리는 친구들도 있다며. 괜찮아. 다 이해합니다. 자, up until 뭐뭐까지. 1970년대 후반까지 United States는 enlist 묶어버려셔요. 그죠? enlist는 그냥 부사야. 적어도 70%의 clothing을 produce를 생산했다. clothes는 옷. 스펠링 안 써도 되잖아. 클로스는 천. 그러니까 천을 묶어서 옷을 만들어서 클로즈가 복수 형태인 거. 클로딩은 뭐야? 그러니까 의류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거. 모자, 신발 이거 다 포함하면 클로딩이야. 뭐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70%의 적어도 70%의 의류를 미국이 생산을 했죠. 대리사부터 퍼처스도 묶어서 클로딩 수식. 목관대택 미국인들이 구매하는 뭐 그 정도. 미국은 제조업을 포기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켰지만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세요. 강력하게 요즘 부활시키고 있는 게 다시 제조업입니다. 현대차 목에 칼을 들이밀고 삼성 밑에 칼을 들이밀고 LG 밑에 칼을 들이밀고 다 뭐해? 미국의 공장 안 지으면 니네가 절대 안 팔아줄 거야. 우리나라 공장 다 미국 가고 있어요. 거의 모든 대기업 우리나라 공장 다 미국에 지금 가고 있어. 안 그럼 미국에 장사 못한대. 미국이 뭘 노려? 제조업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 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제조업 국가가 무조건 이겨. 어쨌든 뭐 그러하다. 세계화가 끝났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가 니네 어린 시절이었고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가 아닐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연이 해봅니다. 브랜드로 제조업자는 원격화 국제 노동법을 서류도로 예상해. 잘했습니다. 뭐 하이픈에서 하이픈 사실 갖다 버려도 되지만 뉴딜 덕분에, 그래서 뉴딜 정책이 뭔지는 대강 알죠.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제조업을 육성했던 시기입니다. 자, much of는 많은이라는 형용사를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the 20th century, 20세기 동안 브랜드와 제조사들이 were expected, 예상되었지. to follow strict national labor laws, 엄격한 국가의 노동법을 따르도록 예상되었다. 괜찮아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중심문장 but 그러나 뭐 stores까지 중심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문장
자, 우리 서윤이 할 수 있다. 씩씩하게 해봐라. 오케이. 자, 1980년대 후반에 새로운 섹션, 또 주어죠. 오버에서부터 비즈니스 묶어두시고 cropped up 동사입니다. 단어 문제일 것 같은데 crop up이 뭐야? 불쑥 나타나다. crop up, 불쑥 나타나다. 괜찮아? 자, 의류 사업의 새로운 섹션이 불쑥 나타났대. 바로 fast fashion이야. 괜찮아? fast fashion 뒤에 있는 콤마는 당연히 동격이야. 그게 뭐냐면 더 프로덕션, 생산인데 of trendy inexpensive clothes, 트렌디한 최신 유행의 비싸지 않은 의류의 생산인 fast fashion이라고. 괜찮니? In vast amount, 엄청난 양으로. At lightning speed, 빛의 속도로. 괜찮아? In subcontracted factories, 어디에서? 하청 계약된 공장에서. To be sold in thousands of chain stores, 체인점이죠. 수천 개의 체인점에서 판매되어지기 위해. 완벽하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어. 자, 우리 재호 그 다음. 완벽합니다. To keep the prices low,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fast fashion 브랜드들은 manufacturing cost, 제조 비용을 cut, 삭감했대. 괜찮니? The cheapest labor, 가장 값비싼 노동력은 was available, 이용 가능했네.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게서 말이야. 우리 정환이 그 다음. 부지런히 구문 분석합니다. 그거 숙제 아니니 얘들아. 정환이 하세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기지 해외 이전이 거기다. 아, 눈 크게 뜨면 보일 듯? 거기 안 적혀 있네, 니네네? 네. Unfolding, 차례로 펼쳐지다. Unfold, 차례로 펼쳐지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프쇼링이요.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란 단어고요. 단지 영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배울 단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그 캐치온이라는 그 방송국도 있는데, 그죠? 캐치온 인기를 끌다라는 뜻이야. 괜찮아? Across the industry, 그 산업 전반에 오프쇼링이 인기를 얻었다. 괜찮니? 자, just as globalization was unfolding. 꼭 뭐 할 때? 세계화가 차례로 펼쳐지고 있었을 때. 괜찮니? 자, 어려운 문장. 교회에서부터 sold 마침표까지. 자, 조금 길어 보이네. 문장 구조 잠시 분석합니다. 어려운 문장. 자, 우리 동진이 갑니다. 무엇이 사업의 불만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패스트 패션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주로 무엇은 무엇?
오케이, 잘했고요. 뭐 포인트가 뭐냐? 그러니까 보시면 첫 번째는 똑똑해. 소댓 구조인데 이 대시 사실 접속사 대시라서 생략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 접속사 대신 결과의 대 이렇게 보는 거고 괜찮니? It's in reset에서 reset이 그러니까 S가 없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그러니까 words 보고 과거 시제다 이거 판단하셔야 돼. 괜찮아? 어렵지 않잖아. It가 3인칭 단수 주어고 reset가 동사인데 S가 안 붙어 있다니까 뒤에. 왜? 과거 시제니까. 왜 과거 시제야? 주저의 words가 과거니까. 괜찮아? 이거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for이 일단 전치사긴 한데 그 뒤에 명사절을 이끌기 위해서 간접 의문문을 쓴 거야. 괜찮아? 그래서 how가 의문사고 클로딩이 일단 주어고 from A to B는 뭐 없는 셈 치고 일단 해. 이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words와 is가 둘 다 동사긴 한데 의조동에서 그지? 그러니까 conceived, advertised, and sold가 words 뒤에도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싶었거든 작가가. 그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자 비록 그것이 여기서 이트는 패스트 패션이야 그지? 그것이 그 비즈니스의 a small corner 작은 모퉁이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패스트 패션의 remarkable한 놀라운 성공이 was so enviable 대단히 부러워서 그 결과 그것이 곧 그 리듬을 재설정했지. 자 무엇에 대한 리듬이야? From A to B, luxury, 고급에서부터 운동복에 이르기까지 의류가 was conceived, 구성되어지고 advertised, 홍보되어지고 그리고 판매되어졌고 지금 그러한 방식에 대한 리듬을 곧 재설정했다. 이렇게. 괜찮아? 뭐 어렵지 않죠, 막상 해보면. 자, 우리 진성이가 그 다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지난 30년 동안 그 효과는 드라마틱했고 유행은 성장이었고 500 정말? 1년 언제 해봐라? 5천억? 와 정답! 5천억 무역에서 더 주로 지역적으로 생산돼 5천억 그래서부터 2.4 2조 2조 4천억 세계적인 너 왜 앉는 단어 나오면 목소리 커져. 다 알겠습니다. 잘했어. 마무리만 제가 알겠습니다. The impact was dramatic. 그 영향이 극적이었어. 지난 30년 동안 패션이 from A to B로 성장해 왔대. 괜찮아? 5천억 달러 거래에서부터 주로 domestically produced. produced PP야. 그러니까 produced 앞에 which was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어졌던 5천억 달러짜리 거래에서부터 a year, 년간 2조 4천억 달러짜리 글로벌 자이언트 국제 거대 산업으로 패션이 성장해 왔다. 완벽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잘 써봐. 첫 번째 숙제니까 민우가 민우 다음 주부터는 안 들어와. 우리 다은이 해줘 고마워. 자 쓰세요. 1번 수특 단어 5강에서부터 9강 6번까지 뜻시험 한 개씩만 써. 한 개씩만 괜찮아? 자 5강에서부터 9강 6번까지 뜻시험 괜찮아? 자 2번 오늘 배운 다섯 짐은 파트 2 빈칸
파트 4 어법 시험. 참고로 과목 모아서 한 번에 시험 보면 10지문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빈칸. 파트 4 어법 시험. 자, 3번. 5지문 구문 분석과 통해서. 구문 분석은 아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친구는 끝났는데 부족하면 집에서 하시고 통해석 쓰시면 됩니다. 4번 예습 단어조사 한 줄 요약 9강 2번까지. 9강 2번까지 웃고 있는데 우는 것 같다잉. 자, 5번 진도 나간 부분까지 변형 문제 풀기. 이건 해야지. 진도 나간 부분까지 변형 문제 풀기. 자, 수업 시간에 한 번 발표할 때마다 면접관 두 장씩 우리 지연이에게 주세요 하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명작 그 야, 왜 의심해? 니네 갑자기 아니야? 그 이때 영작 들어가요. 2주 뭐냐? 저희 단어 시험 몇 개? 어? 선생님 단어 시험 몇 개 보라요? 이거 오늘 시험 4개 더 지금 내가 불러보자. 회장 회장이요? 선생님 이거 보는 거 그래요. 백신 복사를 쳐나가고 1부터 나가고 백신 복사가 아니라 학원 다른 자고 그럼 몇 개? 일주일에 4회.